첫 번째 에피소드는 레이와 앵글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가 나와있죠. 두 개의 점 A와 B가 이게 뭐 좀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if부터 해석하겠습니다. A, B, P가 콜리니얼하고 그리고 P가 A와 B 사이에 있지 않다면은 그때 포인트 A와 B는 P의 어느 한 측면에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사실은 간단한 얘기인데 포인트 P, A, B가 하나의 라인 위에 있죠. 그래서 콜리니얼합니다. 그때 P가 A와 B 사이에 있지 않으니까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A와 B는 P의 오른쪽 혹은 왼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포인트 P는 어떻게 하나요? 라인 MB, 라인 MB를 절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눠서 둘로 두 개의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죠. 하나는 PM이고 하나는 PA 혹은 PB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할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인 자체는 원래 좌우가 무한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로 확장되는 건데 이 할프로 딱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P는 끝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만 무한대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은 끝나고 한쪽은 무한대로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이라고 하는 것은 consist of a point on a line. 어떤 라인의 어느 하나의 포인트를 포함하고 그리고 그 포인트의 어느 한쪽 면의 모든 포인트를 갖는 것을 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레이 PM이라고 하는 것은 이 P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P를 포함하죠. 이 엔드포인트를 포함한다는 말이 a point on a line입니다. a point on a line이 P를 말합니다. 그리고 all point on one side of the point. 이 포인트의 어느 한쪽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P, 지금 PM 같은 경우는 P를 중심으로 P의 왼쪽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PA 혹은 PB라고 하는 레인은 P를 포함하고 그리고 P의 오른쪽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원사이드, 어느 한쪽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레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이는 점을 엔드포인트를 가지죠. A와 엔드포인트가 있고 O라고 하는 엔드포인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끝나는 부분이죠.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한쪽은 무한히 확장되죠.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논리도 하나 있는데 이 라인이잖아요. 라인은 어디다 점을 찍더라도 그 라인을 정확히 이등분하게 되죠. 왜냐니까 이게 무한하잖아요. 라인 자체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다 무한하죠. 따라서 어디에 점을 찍든 간에 그 점은 그 라인을 정확히 이등분하게 됩니다. 그죠? 라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라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딱 둘로 나누는 점이 딱 하나만 존재할 뿐이죠. 근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존재하죠. 둘로 나눌 수 있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때 물리 과목입니다. 물리 과목에서도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상대성,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척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시피 라인 AB 혹은 뭐 라인 CA를 둘로 딱 자르게 되면 레이가 나오는데 레이는 AC 되거나 레이는 A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레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엔드포인트 외에도 다른 점을 하나 더 찍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C나 B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부를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뭔가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점을 하나 임의로 찍어서 레이 AC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아프지트 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레이가 동일한 라인 위에 있고 엔드포인트를 공유하며 그 외에 어떤 포인트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pposite ray AC와 AB는 라인 하나의 라인 위에 있죠. 그리고 엔드포인트인 A를 공유하죠. 그리고 A 외에는 ray AC와 ray AB는 어떤 다른 포인트도 공유하지 않죠. 네, 그것이 정의된 겁니다.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앵글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얘기했던 레이를 이용한 겁니다. 두 레이의 유니온
두 레이가 서로 엔드 포인트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를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것이 우리 앵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앵글에서는 이 부를 때는 앵글 A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두 개의 공유한 엔드 포인트를 우리는 벌텍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앵글 A 혹은 앵글 X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레이 둘이 만나서 각을 형성할 때 앵글을 형성할 때를 이때 사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죠. 위에 있는 그림이 될까? 그리고 하나의 엔더 포인트를 지금처럼 여러 개의 각이 또 공유한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앵글 P라고 얘기해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앵글 RPS, 앵글 SPT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앵글 BAC 혹은 CAB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부르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불러 내려오거나 밑에서 불러 올라가거나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interior of the angle과 exterior of the angle 내용이 있는데 이 angle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angle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angle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2차원 평면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2차원 평면 상태에서 그 평면을 구성하는 모든 포인트들을 둘로 나누게 되죠. 두 종류의 세트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angle 내부에 있는 점들 포인트 하나는 나머지는 앵글 외부에 있는 포인트들로 딱 나누게 됩니다.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죠.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평면도 무한하죠. 사방이 무한하고 이 앵글을 구성하는 레이도 무한히 이게 나아가게 되죠. 각 방향으로 따라서 무한한 평면을 무한한 두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것을 앵글, 피와 같은 것이 인테리어 영역에 들어가는 게 되는 포인트가 되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나중에 상대성 이론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무한한 평면 위에 무한한 삼각형, 무한한 각에 대해서 이 개념들이 나옵니다. 무한과 유한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자꾸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들입니다. 앵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는 거죠. 측정하는 방식은 스트레이트 앵글,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쫙 이게 스트레이트 앵글이죠. 스트레이트 앵글 BOA 혹은 AOB 스트레이트 앵글을 180으로 잡는 겁니다. 180으로 나와서 잡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디그리는 어떻게 되나요? 180분의 1을 디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180분의 1이 됩니다. 스트레이트 앵글에. 이게 기준, 측정 단위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거나 논리를 추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그리에서는 measure of angle, measure of angle, HRC is 45 degrees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앵글 HRC equal 45 그렇게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앵글에 있어서 그 number of degrees, 디그리의 숫자가 degree measure 이라고 얘기하는데 디그리 메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디그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스트레이트 앵글의 18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스트레이트 앵글의 180분의 1이니까 number of degree는 이런 180분의 1이 몇 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45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45도라고 하는 것은 180분의 1이 45개가 있다는 거죠. 이 18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 앵글의 180분의 1이 45개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45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180분의 1이 45개가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땐 180분의 45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앵글의 180분의 1이 되는 크기 각이 45개가 있다. 앵글을 하는데 measure of angle 하는데
이때도 표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건데, 뭐냐니까, 그냥 앵글 HRC equal 45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M을 붙여줍니다. 붙여줘서 M. 그러니까, measure over라고 읽죠. measure of angle HRC equal 어떠하다. 이런 말이죠. 용어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cute angle, right angle, obtuse angle, straight angle 있죠. 이거는 이제 right angle은 180, straight angle을 둘로 딱 나눈 거예요. 그걸 우리가 right angle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로 딱 나눈 right angle보다도 더 크기가 작을 경우, 그것을 acute angle, 클 경우 obtuse angle, 이거 straight angle이죠. 모든 것을 기준은 straight angle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고, 여기서 이 둘이 파생돼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angle ABC, angle ABC이고, measure of angle ABD, ABD. 이게 15고 measure of angle DBC 이게 90이고 그러면 measure of angle ABC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요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acute angle은 요 녀석이 acute angle이 되고 right angle은 요 녀석이 right angle이고 그리고 obtuse angle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